아, 방패 뒤에 숨겨진 창, 코덱스 인버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녹십자, 랩셀,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나셨습니다. 아, 인버스 얘기를 시작하시는군요. 아, 근데 제가 이 지, 저는 이제 HTS는 유한타를 쓰고 이 네. 지금 모바일에서는 그 카카오 그 뭐죠? 그걸 보거든요.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 이름이 아, 생각이 카카오. 안 난다. 네. MTS가 있어요? 네, 근데, 아, MTS가 아니라 그, 뭐야. 이름이 어쨌든 생각나요. 카카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거기서 아까 제가 네. 확인했을 때코덱스 인버스가 기관 수면에서 상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HTS에는 그, 그 인덱스 ETF는 빠져있나 봐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패뒤에 숨겨진 창이라고 한 이유가 인덱스를 매수를 해놓고 뒤에서는 또 보니까 녹십자 랩셀 박셀바요 이런 걸 사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지금 여기는 또 다르네요. 지금 아까 제가 한1 시간 전에 보냈는데 투자 주체 누가 예. 산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외국인 기관 거죠. 음. 기관 거를 합쳐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저희 저희가 첫 번째 그 순서 코너가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상위, 외국인 매매 상위 그리고 기관 매매 상위에서 제가 뭐 조금 얘기거리 될 만한 거 다섯 종목 그냥 꼽아 놓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지금 이 HTS 상으로는 또안 보이거든요. 변했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아까 봤을 때 이게 있어서 본 이유는 오늘 보니까 녹십자랩셀이랑 박셀바이오가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 NK 세포 치료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어뭐 어, 뭐 요거를 또 가, 자세히 말하면 길어지는데 저 요거 옛날에 처음에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있었어요. 1일 세대가 근데 막, 막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러고 면역 세포까지 다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표적 치료제가 나왔어요. 표적 항암 치료제. 그 암만 표적적으로 치료하는 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면역항암제가 나왔는데 면역항암제는 머크의 키트로도가 완전히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단계냐면 2, 3세대 거를 병용해서 쓰면서 2세대 표적치료제는 내성이 생기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반응률이 낮아요. 10명한테 하면 1명, 2명밖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짝꿍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짝꿍 맞추기를. 키트루다랑 타그리소에다가 어떤 거를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더 그거 내성이라든가 반응률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면역항암제 표적 치료제에다가 이 녹십자 랩셀이나 박셀 바이오 가고 하 있는 NK 세포를 그러니까 몸의 면역세포 우리나라의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고 NK 세포가 있어요. 근데 카티 치료제라고 유행하는 게 있었는데 카티 치료제가 혈액강암에만 적용이 돼서 고형암, 대부분이 고형암이에요. 폐암, 뭐 위암, 간암. 이런 게 적용이 안 됐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또 NK세포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환자 몸에서 NK세포를 뽑아갖고 더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투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라던가 면역 항암제, 그 지금 키트로다, 요거랑 같이 병용해서 짝꿍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진화된 쪽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녹스자에서 음. 박셀바이오가. 음. 근데 요거를 지금 외국인 기관이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 이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그쪽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솔직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딱 봐도, 솔직히 저, 저, 의학 전문가 아닌데도, 거짓말이면서, 얼마, 얼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코로나19 치료제 내놓는다는 회사가 한 300개? 300개 정도 있었을 거요 3, 400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다 자기네가 할수 있다고, 다 만든다고. 아, 못해요. 못하는데, 그걸 이슈로 해가지고, 너무 급등량이 심했어요, 바이오주가. 와. 그 후유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시장에서? 코로나, 그쵸. 그렇죠.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해서 어. 바람으로 떴던 것들 다 지금 죽고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박살 났어요. 음. 개인 투자자들 다 다치고. 음. 그러니까 아예 그 이슈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이제 여기 다시 항암 쪽으로 온 거예요. 원래 바이오회사들의 꿈이 암 정복이고, 음. 그쪽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나타나서, 너도 나도 코로나19 치료제 하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막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엄청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외국인 기관이 요거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아, 면역 항암제 플러스 NK세포, T세포 요쪽 면역세포치료제 쪽 짝꿍 찾는 거, 요기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음. 가장 발, 발전하고 있는 요거, 요쪽을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옥석을 확실히 가릴 때가 됐다. 예,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뇌질환 치료제. 요게 지금 정복을 못한 거예요. 뇌. 음.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앵커님 머리도 렇게 단단하실 거예요. 제 머리도 단단하고. 그 이유가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약에 깨트려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뇌를 또 보호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혈관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뚫고 들어가서 뇌를 직접적으로 고쳐야지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되는데 아직 그걸 정복을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면역 항암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 3, 4대 항암 치료제 쪽이랑 이 뇌질환 치료제 쪽. 음. 여기가 지금 가장 나스닥 바이오나 벤처 회사들에서도 가장 집중하는 좋겠다. 분야고 예.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도 회사들도 가장 여기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고 음. 대형 제약사도 네. 다들 이렇게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바이오 네. 회사들 기술력을 그 기술 수출을 받아 기술 수입을 하다가 다시 가공해서 팔고 음. 이쪽이 다 지금 여기예요 여기.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을좀 잊었으면 좋겠고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티론의 레키로나주 그거 하나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제발 너무 시끄러워요. 그걸로 끝내고 <laughs> 딱 여기 이제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그리고 예? 뇌질환 쪽 음. 여기 건드리는 업체들 중에 옥석을 잘 가리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살릴 수 있는 거는 요쪽 제가 말씀드린 요쪽두 이쪽 개랑 이쪽이 뭐예요? 다시. 바, 예. 이 지금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치료제 짝꿍으로 예 암을 더 정복할 확률을 높이는 요쪽 그리고 네. 뇌질환 치료제 쪽 그다음에 대형 제약사 있죠 유한양행,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동화제약 종군당 이런 음. 이런 회사들이 음. 요런 바이오 회사들 돈이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같이 이제 한 울타리에 놓고 거기서 기술을 더기술 약간 가공하고 더 이제 마케팅 능력과 돈이 더 있으니까 그걸로 알겠습니다. 예 수출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기, 알겠습니다 가순데 춤 실력은 있는데 네. 아직 그 마케팅 능력이 있고 돈이 없어서 지하실에서 네. 연습하고 있는 애들을 대형 제약사들이 데려다가 빌보드에 대비시키는 그 역할을 제약사가 하는 겁니다.